우리 아기 주고 싶다. 응, 아기 있으세요? 네. 애 낳기 전에 돌아왔다가 또 출산까지 한 겁니까? 결혼까지 다. 아가씨 때, 대학생 때. 때. 네, 와. 대학생 때 들어와서 결혼하고 아기 있고. 제일 막내가 그러면은 누굽니까? 연차 제.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오셨었어요. 학생이었어요? 네, 학생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이러고 옆에 이렇게 접붙어 있습니다. 와, 진짜 오래됐다. 아, 그래서 다 가족이구나. 선생님이 뭐 항상 챙겨주신다고요? 선생님 진짜 많이 챙겨주시는데요. 물론 이제 혜택을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보긴 해요. 아, 최대 수혜자. 네네. 근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에 선생님이 이제 잠깐 오라고 부르셔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갔어요. 네. 갔는데 선생님이 뭘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1년 동안 이제 얼마씩 적금을 제 이름으로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시 이름으로요? 적금을 1년을 만기가 오늘이 됐다며 적금을 바로 있는 줄 알았어. 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워서 저는 그냥 용돈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1년 전부터 저를 생각하시고 저한테 깜짝 선물 주려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같이 이제 일 봐주시는 대리님하고 비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울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드린 게 없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네, 선생님 아기도 있고 네. 가족이 있으니까 생활비를 보태라고 네, 네. 이미 어려울 걸 알고 맞아요 진짜 근데 진짜 아. 진짜 그거 너무 큰 쉽지 않은 일인데 됐어요. 진짜 가족들끼리 해줄 수 있는 건데 와 그럼 진짜 아, 1년 전부터 그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나를 선생님께서 저 너무 벅차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근데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 1년 전부터 적금을 해주신 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렇지.